네, 날씨가 4만4온에서 4만4미로 바뀌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만4 미세먼지? 예, 아, 춥거나 춥거나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나왔네. 그렇네요. 네, 아니 요새 아니 왜 갑자기 2도예요? 1도 어제 오늘 아침 1도던데요? 네, 저는 주말에 눈 내리고요. 예, 저희 동네는 눈이 쌓였습니다. 네, 진짜 정말 정신 나간 날씨. 사계절을 한달 만에 모두 맛볼 수 맛볼 수 있는,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사계절 체험판. 네, 1년 날씨 튜토리얼 3월. 아, 내일은 20도랍니다. 이게 장난치나, 진짜. 오늘 아침 1도 보고 정말 황당했거든요. 아니, 요새, 아니, 내가, 아, 왜 이렇게 으슬으슬해? 몸이 안 좋나? 이랬는데, 날씨가 안 좋은 건 몸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왜 이러죠? 일단 아, 참 그렇습니다. 4만3이. 네, 뭐 요새는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도 정말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던데 선생님 마스크는 끼고 다니십니까? 아유, 안 낄래요. 그거 귀찮아서 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도 이제 요새는 그냥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많으니까 이런 데막 예, 가렵고 가렵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예전에 투과력 그런 거 문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그 썬블락처럼 뭐 이상이 숫자가 몇 이상이 뭐 돼야 실제로 94인가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라는 게 있고 그런 걸 써도 여기에 유격이 있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방독면을 뭐 써야죠. 완전 밀착형에다가 지금은 뭐 필터 달린 거뭐 진짜 방독면 스타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밖에서 그 방독면 같이 뭔가 마스크 숨 쉬는 이게 공기통에 연결된 마스크 끼고 다니는 일도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그거 들어요. 그 지하철역마다 있던데 그냥 확 갖고 올까? 여기까지 이렇게 뒤집어 예, 쓰는 거지. 네. 저 가스 머리 끈을 해야죠. 줘요, 네. 아마 이렇게. 가스. 그렇습니다. 네. 뭐 삼한삼이의 봄날씨 잘 버티시고요. 네, 오늘은 화끈하게 날씨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화끈한 기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텍스맥스 픽업에 대한 낭만이 좀 있잖아요. 이 텍스맥스라고 꼭 무슨 핫소스 네, 맞아요. 네, 무슨 되게 막 매운 치킨, 뭐 핫도그 소스 막 이런 그런 거것 같아. 광고하는 것처럼 가장 매운맛 출시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로 딱 그런 느낌의 픽업이죠, 텍스맥스. 그래서 정말 강렬하고 화끈한 그런 텍사스 블루스 이 스타일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만한 사운드를 딱 내주는 그런 픽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끈하죠, 이게. 끈합니다. 진짜로 정말 기타 톤에다가 타바스코 뿌린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그 이제 뭐 텍사스 블루스다라고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명인이 있죠. 네, 스티비 스티비 레이 레이번입니다. 반. 스티비 레이번. 저희가 SRV 모델도 뭐그 1,8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 그레니 뭐 모델에서부터 다 했죠 네. 뭐. 그 밑에 이제 저렴하게 출시됐던 모델들까지 저희가 다양한 스티비 레이번 모델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같이 리뷰해 볼 모델은 본은 본인데 스티비 레이번이 아니고요. 지미 본입니다. 지미 지미 반. 본. 스티비 레이번의 형이죠. 네, 스티비 레이번의 형인데 역시나 텍사스 블루스의 명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스티비 레이번은 누가 죽였을까요? 네, 뭐 잊을만하면 나오는. 잊을만하면 이제 누구라고 뭐 얘기도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팬더 멕시코 지미 본 텍스맥스 스트랫이고요. 가격은 157만 5천 원인데 할인 적용된 가격이 10% 할인 적용돼서 126만 원입니다. 뭐 이게 로드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비싼 게 아니 아니고 또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맥펜을 생각해 보면 가격대가 있는 편이고요. 이거 잘 그렇습니다. 만들었어요, 내 기타. 네, 깔끔하게. 정말 지미 본이 사실 스티비 레이본이 그 우리 항상 그 못생긴 기타리스트 그 꼽을 때 항상 뭔가 순위에 있는 기타리스트인데 또 지미 본은 또 보면은 스티비 레이본이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닮았어요. 남부 신사죠.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딱 되게 엄청 그냥 깔끔하고 느낌도 조금 네. 둘이 성향이 성격이 엄청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지미 본입니다. 네, 그 스펙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전장 98cm고요. 두께 44mm에 1mm 픽가드 더해서 45mm, 12플랫 뒤뜰에 75mm. 아주 뭐 그냥 그냥 전형적인 느낌 스펙의 스타일이죠. 스트랫이고요. 엘더바디에 메이플 볼트온 소프트 V넥 50년대 그런 연주감을 제공해주는 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넥으로 예, 네, 되어 있고, 있죠. 사틴 라인. 네. 그래서 네, 아주 매트한 그런 질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머신 헤드는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1.9mm 신세틱 본넛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7.2가 아니네요. 네, 7.2가 아니고요. 21프렛의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네. 픽업이 텍스맥스 싱글 코일 픽업 세트인데 이 미들 픽업이 와이드 오픈 픽업이죠. 이 와이드 오픈이라는 게 뭐냐면은 컨트롤이 바이패스 돼가지고 항상 최대 톤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미들이. 네, 그래서 가장 넓게 열려 있다. 그래서 톤이 계속해서 후끈할 거니까 네. 뭐 적당히 톤 깎고 쓸 생각하지 네, 마. 약간 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니네가 아무리 물에 씻어봐라 매운기가 빠지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느낌. 네, 와이드 오픈 미들 픽업입니다. 마스터 볼륨의 투톤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에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무게는 지금 0점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386이 너무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지금. 네. 탄착구는 확 멀어졌습니다. 네. 과연요 누구 0점이 가까울지. 우와, 선생님이 미친 듯이 정확한 0점으로 거의 뭐 퍼펙을 하실 뻔했어요. 네. 369가 나왔습니다. 좀 묵직해요 이게 첫 인상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약간 첫 기어라서 그런 느낌인가 했는데 진짜 무겁네요. 네, 3.6고요. 어우 매콤하다 진짜. 그러니까 미들 픽업이 열려 있으니까 해프톤이라 나도 음손실이 없고 네. 매콤한 게 계속 따라. 네. 그렇죠. 이게 매콤한 정도가 아니죠. 네. 타바스코 혀 아픈 느낌 있죠. 네. 네. 마샬에도 잘 어울리네요. 텍스맥스는 마샬에 잘 어울려. 오 좋아. 이렇게 열리니까 중간에 이런 소리가 나네. 진짜 와이드 오픈한 느낌이네요. 미들 미들 이러자. 야 방심하다 한 대 맞았네요. 어 좋다. 네. 이제 팬더 트위니버브의 우리 트위니버브. 아 트위니버브예요. 트위니버브의 테스나인가? 오우 세다. 굿. 오우 좋다. 세네요. 굉장히 네, 세네요. 마샬 일반 게인톤. 그런 텍스맥스의 사운드를 쭉 들어보셨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여유 있는 사실 이게 지금 선생님 되게 신나는 리프를 쳐주셨는데 네. 여유 있는 리듬의 블루스에서 어떻게 그 매운맛이 묻어나오는지 그렇죠. 한번 반주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그 느리게 이렇게 여유 있게 연주를 해도 그 밑에 그 매음 끼가 계속 따라다니죠. 네. 그 텍스맥스에서 특유의 사운드가 그 뭐 개인이 조금 입자감이 그 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입자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곱거나 막 이런 건 아니거든. 되게 그 꺼끌꺼끌한 그 꺼끌꺼끌한데 양이 많아요. 네. 양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 느낌. 튀김옷이 두꺼운데 바삭해요. 네. 네. 잘 만들었네. 이거. 네, 사운드가 아주 그런 정말 텍스맥스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운드의 장점들을 잘 담아낸 그런 사운드를 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 이거 뭐 그 스티비 레이본 이제 그런 사운드와 비교를 했을 때 뭐 네.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미 보는 그 밴딩 주법을 거의 안 쓰고 줄을 두꺼운 걸 껴놓고 거의 손가락으로 치다시피 하고 딱딱한 소리를 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스틴이 짧다 보니까 매콤한 게 필요했던 거죠. 너무 생소리로 치면 뭐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맥스처럼 진득한 소리가 나야지 그 손맛이 사니까 그렇군요. 그런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뻑뻑살이니까 예. 매운 소스라도 찍어 먹자. 찍어 먹자. 아, 예. 그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독특한 어떤 감성이 장착이 된 지미본의 텍스맥스 스트랙 같이 보셨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086화네요. 2086화에 저희가 잭슨 USA 랜디 로즈 RR1 했었거든요. RR1요? 네, RR1. 글렌 팁튼 건강기원님이 뭘까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더스 프리스트 기타리스트 글렌 팁튼이 파킨슨병으로 투병으로 네, 현재 신보 월드 투어에서도 빠지고 투병 생활 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편안한 노후를 바라며 닉네임 바꿔봤습니다. 울음울음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그리고 한줄평은 제가 전에 소유했었던 기타네요. RR1 소리가 덩치가 크거나 하진 않은데 굉장히 잘 벼려진 칼과 같은 느낌의 기타였습니다. 소리의 덩치가 크고 둔중한 느낌이 아니라 클린톤도 나름의 매력이 있고 코일 탭 장착해도 제법 괜찮아집니다. 돈만 많다면 관상용으로라도 가지고 싶은 디자인에 전 앉아서 연주할 땐 스트랩 짧게 베고 허리 펴면 편하더라고요. 네, 정말 멋집니다. RR1 한줄평 메탈계의 명감 이렇게 주셨습니다. 글렌 팁튼 건강기원님, 네, 저희도 건강기원하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텍스맥스가 텍사스와 멕시코가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멕시코 음식은 다 텍스맥스 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리지널 멕시코 음식은 좀 익스트림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루이지애나 핫소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루이지애나 핫소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매운맛이 이제 뭐 우리나라 류의 그 청양고추 매운맛이 있고 그쪽에 또, 이제 또 우리가 뭔가 외국의 국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중에 이제 베트남틱한 그쪽에 네. 이제 동남아 류의 매운맛이 있고 이쪽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의 매운맛이 있잖아요. 확연히 그 아메리카 대륙 쪽에 정말 텍스와 맥스를 섞어놓은 매운맛이 아주 일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매운맛의 정도가 강한 편이니 초심자는 주의하세요.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딱딱한 그런 네, 느낌의 사운드에 매운 소스를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게 연주를 할 때 뭔가 그 풍성하고 배음 많고 서스테인 긴 기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 아니고 예. 뭔가 약간 되게 연주자가 기타를 잘 버텨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텍스맥스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게 좀 충격을 줄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똥꼬의 블락이 딱 좋은 기타. 네, 텍스맥스가 장착된 지미본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기타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뭐 시그니처 같은 거 뭐 싫어요. 뭐 이런 분들도 블루스 하시려면 이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126만 원을 네. 기준으로 점수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0, 8.0. 네, 88 나왔습니다. 아주 무난한 점수를 받아갔네요. 이 하얀색 외모도 한 이렇게 참 포근한 게 잘 생겼어요. 그 지미봉 같이 생겼네요. 깔끔하게 신사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생각해 보면 SRB 그 스트랫도 다 보면 스티비 레이본 같아요. 생긴 게. 네, 또 그지 같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해. 자유분방하고 옷도 네. 막 치렁치렁해 보니까. 네, 치렁치렁을 너덜너덜. 네. 정말 두 명 다 정말
텍사스 블루스의 정말 명인 중에 네, 명인이죠. 네. 대단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지미번의 텍스맥스 스트랙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우리 스콰이어가 한동안 안 나왔었잖아요. 네. 스콰이어가 저기 또 다시 딱 옆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참 든든하네요. 네, 가성비의 대명사 중에 하나죠. 네, 스콰이어 바이 팬더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